잠깐만, 씨. 너무한 거 아니야? 160g 베이컨 그리고 소세지. 이제 베이컨 넣을 거니까 기름 살짝. 아, 벌써 맛있어, 냄새가. 대박이다. 우유. 1100 넣습니다. 열라면. 지난번 열라면 항정 쌀 때도 말씀드렸지만, 열라면 자체가 다른 라면들에 비해서 되게 깔끔한 매운맛이라서, 오히려 로제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어우, 큰일 날 뻔했네. 아, 뭐야, 엄청 많이 넘치잖아. 아, 이거 절대, 이거 올려놓고 딴짓하면 안 돼. 하지 마세요. 그래, 하나. 반을 넣고 섞어줍니다. 면을.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넣을 겁니다.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 치즈를 넣자. 가시죠! 로얄 라면 먹을까? 베이컨 소세지 듬뿍 넣어서 마무리로 에이스와 투게더도 함께 먹었지. 인사한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짠! 맛있다. 야, 야, 진짜 맛있어요. 야, 이거 로제 라면들 여러 번 해먹었는데 1위 아니면 2위? 진짜 깔끔하네. 청양고추 하나 넣었잖아요. 신의 한 수. 진짜 깔끔해. 엄청 고소하면서 맛이 그냥 깔끔 그 자체. 이야. 치즈 듬뿍 소세지. 아, 기대 이상이다. 솔직히 아까 이거 재료 볶으면서 아, 재료를 이렇게 넣으면 사실 무슨 라면을 넣어도 다 맛있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은데요? 맛있어.
끝내준다. 이게 행복이지. 야, 아니 가성비 좋은데요? 베이컨 넣고 체다치즈 4개 넣고 열라면 두 봉지 넣고 양파 좀 넣고 소세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. 여기는 치즈가 있으니까 치즈가 녹으면서 면을 싹 붙여놨어. 문어 소세지다. 근데 양파를 살짝 많이 넣었나? 그냥 먹다 보니까 그 양파의 달달한 맛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큰 양파를 넣었나 봐요. 그람 수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, 그죠? 이 에이스를 왜 갖다 놨는지 아세요? 지난번 편의점 먹방에서 하겐다즈 바닐라를 먹었잖아요. 투게더가 너무 생각나는겨. 그래가지고 투게더의 얘로 마무리를 딱 하려고요. 뭐요? 우리 집에서 투게더 먹고 갈래? 아 근데 이거 응용을 해도 되긴 하겠다. 야 나 어제 홍사운드 봤는데 투게더랑 에이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대. 우리 집 가서 먹을래? 이 시려.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금니 쪽이 시리네. 바닐라는 투게더네. 아 기운내. 아자 아자 화이팅. 잘 갔다. 잊고 있었다 이 맛을. 한입만 더 먹자. 아, 뭐 먹고 재밌게 운동하면 되지 뭐. 아, 자꾸 손이 가네. 손이 가요, 손이 가. 투게더에 손이 가요.
잠깐만 씨. 너무한 거 아니야? 100g에 540칼로리야. 아니 과자 한 봉지에 2-300이잖아요. 아 근데 진짜 칼로리만큼 맛있다고 하더니 거부할 수 없다. 아 너무 맛있네. 끝! 233. 과연?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1892kcal, 땀 2L. 와우, 오늘도 빠졌어. 좋아, 굿!